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이번 컨텐츠 영상은 하루 3분이라는 컨텐츠 영상이에요. 오늘의 하루 3분은 세 가지 브로 툴의 장단점과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브로 툴을 알려줄게. 먼저 깎아쓰는 브로우 펜슬이야. 깎아쓰는 브로우 펜슬은 연필처럼 연하게 발색돼서 초보한테 특히나 편해. 내가 브로우 펜슬을 그리기 쉽게 납작하게 깎아놨어. 영상처럼 얇게 브로우를 깎을수록 모양 잡기가 쉬워. 하지만 어느 정도 깎아 사용하면 다시 깎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깎아쓰는 브로우 펜슬은 정말 연필 같아서 모양을 잡은 뒤에 색을 채우기에 되게 편리해. 하지만 짙게 그리기에는 좀 한정적이야. 펜슬 심이 다른 타입의 브로우보다 얇기 때문에 눈썹 결을 표현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어. 일반적인 오토 펜슬은 확실히 깎아 쓰는 브로우 펜슬보다 뭉툭하고 심이 굵어. 대신 발색은 좀 더 짙게 되는 편이야. 오토 펜슬의 장점은 발색이 짙고 깎을 필요가 없지만 단점은 심이 굵고 뭉툭해서 모양 잡기가 아까보단 어려울 수 있어. 채우기 면에서는 발색이 짙기 때문에 모양을 잡은 뒤에 좀 더 쉽게 채워지겠지? 그리고 눈썹 결을 표현해주기엔 어렵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연하게 지워주면서 앞머리를 그려줘야 돼. 마지막으로 브러쉬를 이용한 케이크 타입의 브로우야. 케이크 타입은 각이 잡혀있는 브로우 브러쉬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양 잡기에는 되게 편해. 브러쉬를 묻히는 만큼 짙게 연출이 가능해서 채우기도 되게 편해. 하지만 브로우를 브러쉬에 많이 묻히면 인위적인 눈썹을 그리기가 쉬워.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초보 친구들이 사용하기엔 제일 어려운 브로우 도구일 거야. 그치만 케이크 타입 브로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정도 깔끔한 모양 잡기나 눈썹에 음영 넣을 때 제일 편해. 이렇게 눈썹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툴을 살펴봤는데 사용하기 쉬운 순서는 깎아쓰는 브로우 펜슬, 오토 펜슬, 케이크 타입 펜슬인 것 같아. 초보 친구들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브로우 툴은 깎아쓰는 브로우 펜슬이 아닐까 싶어. 제일 쉬운 브로우 펜슬부터 도전해보고 다양한 뷰티 툴을 사용하여 눈썹 그리는 스킬을 늘리면 좋을 것 같아. 다음 하루 3분은 얼굴형에 따른 눈썹 모양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